안녕하세요. 큐행감량입니다. 이번에는 삼성 갤럭시 버즈2 프로 마이크 테스트를 진행하겠습니다. 버즈 프로 시리즈는 2A 드라이버를 탑재했고, 하만 타깃에 부합하는 튜닝을 하기 때문에 소리에서 강점을 보입니다. 반면에 마이크 성능에서는 다소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마이크를 입에 조금이라도 가깝게 배치하기 위해 콩나물 형태로 설계한 애플 에어팟 시리즈와 비교가 돼서 더더욱 그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버즈 프로는 일반적인 형태를 낳은 TWS 중에서는 마이크 품질이 꽤 준수한 편이었는데요. 과연 버즈2 프로는 어떤 성능을 보여줄지 세 가지 상황을 가정해서 테스트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스피커로 음악을 재생해 보겠습니다. 테스트 중입니다. 테스트 중입니다. 테스트 중입니다. 테스트 중입니다. 테스트 중입니다. 다음은 지하철 소리를 구현해 보겠습니다. 테스트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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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선풍기를 최대 풍속으로 설정해서 바람을 인위적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테스트 중입니다. 테스트 중입니다. 테스트 중입니다. 테스트 중입니다. 버즈2 프로는 보이스 픽업 유닛을 활용하여 음성과 불필요한 소리를 분리합니다. 특히 목소리와 이어폰 바깥 소리의 시간차를 계산해 배경소음을 감쇄하는 기능을 탑재했고, 윈드실드 기술을 적용하여 바람이 심하게 부는 외부에서도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주변 소음이 커지면 목소리의 왜곡이 심해지긴 합니다만, 애초에 통화용도로 사용할 목적이기 때문에 왜곡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통화품질이 최상급이라고는 할수 없겠지만, 일상용으로는 만족하고 사용할 만한 성능입니다.